안녕하세요. 저는 댄서텔로 활동을 하고 있는 댄서입니다. 첫 배틀은 아마 댄서들한테는 기억에 남아있을 법한 배틀인데요. 리얼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힙댄서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었고 가장 오래된 댄스 배틀이었는데 지금의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가득했던 그 조에 어떻게 보면 죽음의 조라고 불렸던 그 조에 처음 참가했을 때 속해 있어서 당연히 예선 탈락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게스트쇼와 결승전이 연달아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친 상황에 아마 결승전을 치렀던 기억이 나고요. 그 결승전이 끝난 다음에 심사위원님과 양손을 마주 잡고 이제 어느 쪽 손이 올라가느냐를 기다리고 있던 처음 엮어보는 상황에 영웅이가 그 손을 잡고 있던 기억이 나네요. 그리고 상패도 형 저 이런 거 없어요 이러면서 본인 집으로 가져갔는데 그때 저도 역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상패한테 못 걸렸던 그리고 그 다음 6-7으로 넘어오면서부터 톱댄싱에서 제가 플로우댄으로 활동하고 같이 메이드를 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 기억을 여기다가 넣어서 꼭 1등도 두 명이 참가했기 때문에 상패는 두 개로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친구도 상패를 가져가야 된다고 되게 좀 알게 모르게 주장했던 기억도 나네요. 배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으로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선은 상대방하고의 호흡 같은 거나 또는 상대방하고의 신경작용 같은 거에 대해 재미를 느꼈었고요. 굉장히 좋은 상대나 너무나도 큰 상 같은 상대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알게 모르게 긴장도 엄청하게 되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치가 배틀을 하면 할수록 쌓여있으면 정말로 그 다음에 또 다른 배틀을 할 때는 점점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배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댄싱이 이제 코앞에 갈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저도 참가자가 아니지만 주최하는 또 플로우메이커로서 여러분 참가 신청 접수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킵 댄싱 Peace!